OSEN 최인애 기자 저녁이요? 마냥 좋지는 않던데요? 인천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이창진은 2014년 롯데 2차 6라운드로 입단했다. 데뷔 첫 해부터 4경기에 출장하며 1군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이창진은 2015 시즌 초 야구 인생에 큰 변화를 겪는다. 박세웅과 장성호가 포함된 롯데와 KT의 빅딜에 포함되며 둥지를 옮겼다. 이창진은 2015 시즌 13경기에 출장한 뒤 군복무를 위해 상무야구단으로 떠났다. 1군 통산 17경기 출장 타율 1할 9푼의 기록만을 남겨둔 채로 이창진은 올해 퓨처스 남리그에서 50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5푼 5리 6홈런 38타점 OPS 0.999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맹활약. 그러나 이창진의 군복무 기간 최대 과제는 수비였다.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수비가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매일 같이 추가 훈련을 부탁했다. 절박한 마음에 1년차 때는 외야 경합까지 시도했다. 2년차 때도 1루와 3루를 가리지 않고 출장했다. 그는 시간이 정말 많았다. 그 덕분에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었다고 군 생활을 돌아봤다. 수비만큼은 입대 전보다 자신감이 훨씬 붙은 상태로 전역한 그다. 약점 보완만큼 강점 강화에도 신경 썼다. 스스로 꼽은 장점은 눈야구. 이창진은 선구한 만큼은 자신 있다. 출루율과 컨택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테이블 세터로도 뛰어보고 싶다고 각오했다. 실제로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출루율 4할 4푼 5리로 가능성을 뽐냈다. 국군 체육부대에는 야구단 말고도 농구, 배구, 테니스 등 각 종목 선수들이 운집한다. 여러 분야의 운동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견문이 넓어진다. 평생 야구 선수만 만나왔던 이창진은 각기 다른 운동법을 보면서도 야구를 떠올렸다. 그는 유도 선수들의 웨이트를 보면서도 저걸 어떻게 하면 야구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며 이를 적용하고자 했었다. 그렇게 끝난 640일의 군생활. 이창진은 마냥 좋지는 않았다라고 전역일을 회상했다. 기자를 포함한 군필 남성 대부분의 심정과 단판이다. 이유는 치열한 경쟁 탓이다. 이창진은 프로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은 당연하다. 게다가 KT는 내야진이 탄탄한 상황이다. 스트레스 역시 프로 선수라면 감내해야 한다.
마냥 전역한 기쁨에 도취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월 말 전역 직후 퓨처스팀이 있는 익산에서 담금질에 나섰다. 그리고 10월 말 시작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합류했다. 2년 사이 달라진 모습으로 코칭 스태프의 박수를 받았다. 김진욱 감독도 창진이가 내야 경쟁에 합류한다는 자체가 팀으로서는 긍정적이다. 타격 쪽의 재질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치켜세웠다. KT는 올 시즌 내야진 구상을 얼추 마친 상황이다. 양 코너에 황재균과 윤성민을 축으로 정현과 박경수가 키스톤 콤비를 맡을 전망. 이창진은 우선 백업 자리를 따내는 게 급선무다. 이창진은 배수진을 친 심정으로 2018년을 준비 중이다. 그는 물러설 곳 없다. 하나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집중해야 한다라며 어렸을 때부터 정근우 선배의 플레이를 보고 영향받았다. 정말 악착같이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진 KT 제공.